16회. 자, 우리는 6강의 11, 12를 풀어볼게요. 야따가 갔고. 이러는 거야? 왜냐면 그런데 어쨌든 뭔가 이상하다 했어. 참 모르겠지. 에드윈 반대살로. 98일이나 남았으면 진짜 한 데이 30일분 됐다. 아니 너무 빠르다 재현아. 데이 30일부터는 공부를 해야지. 하루에 한 과목씩 2일. 어? 정말 얘네 진짜 정말 솔직히 말해도 말하지. 나 그냥 이해할게. 그래, 너희도 시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러겠지. 아, 부담이 하나도 안 돼. 선생님은 원래 고3들은 부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지. 정상이지. 걔네 쓰고 나 부담된 진짜로. 얘들아 이제 우리 부담이 안 되는 건 두 가지다. 내가 너무 준비가 잘 되거나 아예 안 돼. 아예 안 돼. 너 어서부터 손을 대야 돼. 이런 거. 오, 나 부담인 것 같다. 자, 우리는 이제 볼게요. 얘들아 여기 있잖아. 천문학에 대한 내용인데 천문학 진짜 많이 나온다. 그래? 자, 그래서 얘들아 이번에 리딩 엑스퍼트에 나왔었던 소개입니다. 자, 웃어볼게. 자, across most of history. 뭐야? 어, 대부분의 역사 동안에 매그니튜드. 매그니튜드가 뭐게? 작은 거. 뭐 나가. 크기. 맞잖아요. 매그닉 디센트가 작은 거. 매그니튜드는 크기입니다. 뭐의 크기가? Of the importance. 자, 중요성의 크기인데 바로 묶어봐. Humans attaches to. 자, 인간이 부여했던 그런 중요성의 크기. 인간이 어디다 보였을까요? What they saw in the skies. 그들이 하늘에서 봤던 것에. 얘들 뭐 주어가 누구냐면은 우리 한번 쭉쭉 올라가 볼게. 저 위에서부터. 자, in the skies 지워볼게. 자, 우리 전치사고 지울게요. 관계대명사절 지울게요. 됐지? 어, 그 다음에 우리 휴먼 어태지부터 관계사절이라고 그랬잖아. 지울게. 그리고 여기서 우리 전치사고 지우면 그러니까 매그니튜드가 지워라. 그치? 뭐 어쨌든 자, 역사 대부분 동안 인간이 하늘에서 봤던 것을 부여했던 중요성. 그 크기가 우리 was fully matched by 자 미출자 우리 was match한다는 게 필적하는 거 얘랑이랑 똑같다고 완전하게 똑같고 뭐라 또 magnitude of their ignorance 그들의 무지의 크기 보는 것의 중요성의 크기와 알고 있지 않은 것의 크기가 똑같다 그럼 얘들 이거 뭐야 영 0이잖아 내가 하늘에서 보는 뭐 별 달 이런 것에 알고 아, 되게 중요해 그런 크기와 알고 있는 건 없대. 그 크기가 똑같은데 오에 대해서 보자. The real character of what they were seeing. 자, 그들이 비서벨드가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의 그 실제의 특성. 이걸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about actualize of the influence 그랬지? 자, 우리 이 rise가 그냥 1년이라는 뜻이야. 실제 1년의 영향력에 대한 어떤 무지의 크기. 근데 뭐에 대한 영향이야? Sky parents exerted upon their affairs. 얘네 우리 exert 하는 게 뭐 하는 거지? 아니, 강이. 그치? 아, 이 하늘에서 움직이는 패턴이 이 사람들의 관심사에 행하고 있는 그런 영향력의 실제적인 영향력을 알지 못한다.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하늘에 옛날에 이제 대부분의 역사 동안 사람들이 하늘에서 자기가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늘에서 뭐가 보이냐? 달도 보이고 해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그거 중요성의 크기랑 얘네가 실제로는 자기네가 보고 있는 특성이 뭔지도 모르고 아 걔네들이 자기네 관심사에게 행하고 있는 그 실제 영향력의 크기도 몰라. 아 그러니까 보는 것만 중요해. 이렇게 됐대. 자, 그러면 how this signal was came to be dispelled by the accumulation of accurate scientific knowledge에서 끊어볼게요. is가 나와있다. 얘들아, 우리 주어 자리에 누가 나와있냐? 의문사 절 나와있지. 그 주어 자리에 나와있는 의문사도 문장의 일부이기 때문에 간접문 순서로 들어갔다. 얘도 간접문이나 의문사. this signal was 주어, came 이렇게 나오고 주어 자리에 나와있는 동명사 구, 투보장사 구 자, 우리 접속사절, 관계사절, 그 다음에 의무사절은 전부 단수 취급도 됩니다. 알겠지? 볼 것도 없어. 야, 절과 구가 어떻게 수를 세냐. 그치? 아,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우리 디스페리 밑에 단어 없애다인데 없어질 수 있게 됐던 방식. 이거지, 이거지. 아, 하늘에 막
그걸 중요하네. 근데 어 제가 무슨 역할을 하지 이런 데 무지가 없어졌대. 그 방식 뭐에 의해서? 자 우리 축적에 의해서. 뭐의 축적이야? 정확한 과학적인 지식의 축적에 의해서 이런 무지가 없어진 방식이 이제 스토리 오브 모던 애스트로노미 누구 때문이야? 현대 천문학. 그래서 지금 얘들아 천문학 소재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천문학이라는 애스트로가 전부지 천체에 있는 걸 얘기하잖아. 천체 때문에 사람들이 하늘에서 별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걔네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랐는데 천문학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자 그러면 볼게요. 우리 이 낱말 틀리고 찾는 건데 자 Early Modern Revolutions. 자 우리 Revolution이 뭐냐? 혁명. 혁명. 초기에 현대의 혁명. 어디서야? Knowledge, 지식에 있어서. 근데 얘들아 뭐에 대한 지식이냐? Heaven이 뭐야? 하늘. 천체지. 그 천체가 하늘 전부잖아. 그 천체의 지식에 대한 초기 어떤 현대 혁명들. 혁명이 뭐야? 아주 큰 이들이잖아. 그럼 얘가 누굴 나타내겠냐? 우리 천체에 대해서, 이제 지식에 대해서 초기 혁명이 됐다면 얘가 뭐야? 천문학이잖아. 걔가 play the pivotal role in the emergence. 자, 지금 이 pivotal 밑에 줬을 거야. 중대한이거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어디에서? 우리 emergence가 뭐야? 출현. 출현. 발생. 뭐의 발생이야? Science-based technological civilization. 과학을 기반으로 한 기술 문명의 출현의 중요한 역할인데. 얘들아, 그러면 이제 과학 발달에 과학 기반 발달. 여기에서 지금 자 얘가 이제 출현하게 된 거죠. 천문학이 큰 역할을 했을까? 작은 역할을 했을까? 큰 역할을 했겠지. 맞겠지 얘들아. 왜냐면 지금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쌓이니까 얘가 다시 말해서 과학 기반 발달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니까 얘 출현에 있어서 초기 천문학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건 맞게 되겠지. 네. 자, L for astronomy 그리고 이제 천문학에 있어서 자 우리 에즈윗 원모와 마찬가지로 전투사지 뭐 마찬가지로 so many domains of human life 인간의 많은 영역과 마찬가지로 천문학에 있어서도 the rise of this civilization 자 이런 자 우리 civilization 혁명이잖아 문명이잖아 문명의 부상 이런 문명이 어떤 문명인데 이런 문명이 앞에 나와 있잖아 science based technological civilization이잖아 그 얘들 우리 이런 우리 지금 지시대명사가 우리 순서나 흐름 같은 데서 중요한 역할하잖아. 이러한 문명이라는 건 앞에 난 거 받아주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과학을 뭐 자꾸 무게 말라는지 누구 친구니? 그 친구니? 왜 이렇게 보고 그래? 자, 어쨌든 이런 과학 기반의 어떤 그 기술적 문명이 부상하고 나타나게 된 이 부상이 인간의 많은 이제 이 영역처럼 천문학에 있어서도 이가 has been trivial. Trivial 뭐야? 사소했대. 여러분들 이상해? 한번 뒤에 볼게. 어쨌든 우리 모르니까. 왜냐하면 얘들 지금까지 천문학 때문에 아, 이 과학 기반의 어떤 기술 문명이 발생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인간의 많은 어떤 영역에서처럼 이러한 과학 기반의 문명의 부상이 사소했을까? 뒤에 볼게요. 자, among the modern natural science. 자, 우리 현대의 자연과학 중에서 astronomy가 has no rival. 뭐가 없대? 경쟁자가 없어요. 자 우리 이 텀저로 뭐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magnitude or ultimate significance까지 크기나 아니면 궁극적인 중요성에 있어서는 라이벌이 대항할 자가 없대. 그리고 its discovery 그것의 발견의 궁극적인 중요성 크기 아니면은 뭐 의미. 야 그럼 이게 trivial 맞아? 이 얘기는 야 이 자연과학에 있어서 astronomy 천문학이 최고라는 얘기야. 경쟁자가 없는데 어떻게 얘가 지금 트리비얼하게 들어가고 얘가 뭘 바꿔야 돼? 자 얘들아 얘가 revolutionary로 바꿔야 돼. 혁명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니네가 천문학에 대한 이제 소재가 나오면 천문학이 자연과학에서 원탑이야. 1등이야. 그리고 이 천문학 때문에 사람들이 하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서 얘 때문에 과학기술 문명이 생겨나게 된 얘가 지금 뒷받침해 주는 거 해주는 거야. 그렇지? 자 한번 볼게. 자, 그다음 볼게. 자, over the past several centuries 그러면 지난 몇 세기를 골통해서 and accelerating across 20s가 보이지? 얘들 여기 분사가 보이거든? 분사 보이지? 얘들 분사의 주어는 얘야.
현대 천문학이 가속화하다 이렇게 돼요. 가속화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accelerating이 맞지 accelerated는 못 들어가. 그러면 현대 천문학이 자 과거 이제 몇 세기를 거쳐오면서 그리고 20세기 전반에 막 가속화가 되면서 가속화됐다는 거예요.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서 현대 천문학은 해서 프로듀스드 캐스케이드 우리 캐스케이드가 앞전에서 나는 거 우리 막 브레이크 밟고 포포스라고 엄청 많다는 얘기잖아. 얘가 엄청나게 많은 extraordinary discovery. 그럼 extraordinary가 뭐냐? 비관한 대단한 진짜. 대단한 발견에 포커스를 만들어 왔대. 대단한 맞았지 뭐. 맞겠지. 그렇지. 이제 천문학이 최고란 얘긴데. 자, 대포터 바로 열어볼게. That powerfully transformed the human understanding of the universe and the place of the earth in it. 바로 다. 자, 주격 관계 대명사지. 이제 어떤 발견이냐면은 일단 우리 utterly라는 이 부사가 완전하다. totally, completely 이런 뜻인데. 자, have transformed 현재 완료다. 이제 뭐를 완전히 바꿔 버린 대단한 발견을 현대의 이 애스트로노미가 20세기에 거쳐서 완전 폭포수로 올라온다. 뭘 바꿨대? 인간의 이해. 아까 인간이 예전에 이제 과거 역사를 고치면서 그냥 하늘에서 보는 거는 중요한 거 아닌데 거기가 뭘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서 천문학들은 알게 됐어요. 자, 인간의 뭐에 대한 이해야? 우주에 대한 이해와 And the place of the earth가 뭐 여기서 place 장소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위상 얘도 우리 천문학을 통해서 아, 이 지구라는 게 그 속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있구나 그게 뭔데? 우주지, 우주지. 우주 속에서 우리 지구는 어떤 위상을 갖고 있구나 알게 되고 얘도 천문학이 천문학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줬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자, what sets modern astronomy apart from its predecessors? 자, 여기서 끊어볼게. 얘가 이제 나와 있거든. 스위치를 딱 시켜 보니까 관계대명사 절에 나와서 단수치급이야. 그리고 우리 관계대명사 왓은 앞에 누가 없다? 선행사 없고. 뒷문장 완전 불완전 주어 없지, 그치? 얘들아, 그리고 what이 주어로 쓰면 what도 단수치급을 해줘야 돼. what set 아니고 what set가 되고 우리 set apart from이 뭐야? set it apart 이게 무슨 말이야? 해외에서 떨어뜨린다. A와 B를 구별한다. A와 B를 구별한다. 그러면 자, 현대의 천문학을 구별하는 것 이렇게 되네. 근데 우리 나왔을 때의 the predecessors가 뭐야? 프리가 붙으면 유전자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프리디세서즈가 우리 원래는 전임자야. 사람으로 치면은 나보다 먼저 있던 사람이고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 전의 것 이 정도로 해주는 거지. 그러면 현대 천문학이 그것의 전의 것과 구별짓는 것은 surely not 확실하게 not이 아니래. 자, 얘 내가 이렇게 not의 법리가 나. A가 아니라 B라는 거야. 그러면은 예전의 천문학과 오늘날의 천문학을 딱 구별 짓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확실하게 뭐가 아니래? 그것의 practitioners. 이래 practitioner 사람인데 뭐 하는 거야? 전문직 종사자고 practitioner. 우리 practitioner이라는 게 practice가 전문직 일도 우리가 practice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얘들아, 이것의 전문자가 누굴까? 천문학자야. 천문학자의 정신적 능력 때문에 천문학 오늘날 천문학이 이전 것과 구별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천문학자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뭐 때문에? 우리 나레이 커피에서는 뭐시 좀 일정이지? Rather, 오히려 the capabilities 뭐냐? 능력, 성능이지. 뭐의 성능이야? Of its instruments 뭐야? 천문학의 장비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천문학의 발전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오늘날 천문학과 이전의 천문학을 비교했을 때 그거는 천문학자들의 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성능 좋은 기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볼게. 자, starting with the small homemade telescope that Galileo first pointed into the sky and extending two contemporary telescopes that are the size of large buildings 이렇게 나있지. 자, 이제 풀만 오고라. 얘들아, 쭉 읽다 보니까 이 starting부터 여기까지 동사가 없다. 분사야, 분사. starting 이렇게 분사를 시작하는데 주어가 누굴까? 주어가 누굴까? 살짝 웃겨볼게. 시작한 이렇게 해야 돼. 뭘로 시작했대? 작은 집에서 만든 망원경으로 시작했어. 이제 자, 바로 묻고. 네, Galileo first point out in the sky. 얘들아, 우리 선을 가로 묶고 파란 부분이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아니요. 어?
불완전. 불완전 알지? 누구야? 주어.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야, 집에서 만든 그 작은 텔레스코프 뭐야?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하늘을 향하게 했던 그 작은 집에서 만든 망원경부터. 자, 엔드 발표 치면은 우리 뒤에 익스텐딩이 스타트가 병렬이야. 우리 익스텐드 투하면 확장되어 나가는 거지. 어디로 확정되어 나갔대? 그 템포러리 텔레스코프, 현대의 망원경. 이렇게 부탁하려고. 얘는 어떤데? Are the size of the large buildings 어떻대요? 야, 큰 건물만한 크기를 가졌대. 그럼 얘들 이게 장비에 대한 예시잖아.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프리데터즈 맞지? 이전의 것과 현대 천문학을 구별 짓는 것은 천문학자의 정신적 능력이 아니라 기기가 발달해서다. 예전에는 얘들아 우리 갈릴레오가 집에서 만든 걸로 하늘을 비추더라. 오늘날 건물만한 크기 현대 텔레스코프가 얼마나 차이가 있겠니? 그래 그래. 장비 차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the possibilities and pace of astronomical scientific advance 까지 끊어볼게. 자, 스위치 한번 시켜볼게요. 이제 해부가 앞에 있는 어드밴스가 좋은 거 아닌 건 알지? 넘들려. 앞에서 전체사고 다 준다. 오늘부터 왜 안 하니? 왜? 그러면 주어가 누구야? The possibilities and pace니까 복수 해부 나와주는 거야, 그렇지? 가능성과 속도 누구예요? 천문 과학 진보. 이 천문의 과학적인 진보가 앞으로도 가능성 있고 그 속도는 have been tightly coupled with 우리 be coupled with이 뭔가 결부되어지고 합쳐지는 거지 단단하게 결부가 되어져 왔다라는 거야 뭐랑? 진보랑 뭐에 있어서 진보야? instrumentation 뭐에 있어서 instrumentation 뭔지? 얘들아 이게 기기야 그치? 기기의 진보 맞잖아 그 기기 때문에 얘의 속도와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는 거야 자, made부터 발음 부터 동사 아니라 기기 꾸미는 분사야. 자, made possible by modern technology. 현대 기술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자, 그런 어떤 기계 때 기계의 발전 때문에 이 천문학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치? 자, 그럼 우리 제목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제목 찾아봐. 올려주신 거 뭐예요? 어? 여정. 인터넷에 보니까 원래 이런 뜻이야. 바다에서 온다. 찾아 빨리 이거 찾았어? 야, 너 나가. 이게 답이라고? 사무소. 몇 번이야? 1번 볼게. The limits of early modern 이게 맞냐? 초기 현대 천문학의 한계를 얘기해? 아니지, 2번. 천문학, telescope into our inner being. 우리의 내면을 바라다보는 망원경? 3번. The voyage of astronomy from ignorance to science. 이게 맞지. 그러면은, 무지로부터 과학으로의 천문학의 여정이잖아. 우리가 몰랐다가 천문학의 기기 발달을 해서 천문학을 알게 된 거 아니니? 3번 한번 볼게. Discoveries and insight. 통찰력이 왜 나와? 발견과 통찰력. 두 개의 과학의 with 원동. 과학 얘기냐? 천문학 얘기인데. 5번. 현대 기술. 이게 뭐야? 아유, 뭐, 이 뭐야? 호기심과 자본주의의 아이야? 와, 이 나온 적도 없어요. 3번이 맞지, 이제? 자동이야. 자, 그래서 아까 단어는 이제 트리비얼이 되면 안 돼. 사소한 게 아니라 이 천문학은 자, 이거 한번 적어봐.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천문학은 소재를 많이 나왔는데 천문학의 눈부신 발달. 얘가 발달하게 된 거 뭐라고? 기계 때문이지. 과학, 기술, 기계 장치도. 얘들아,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 야, 이게 완전히 알을 낳고 알을 낳아서 천문학의 과학, 기술, 기기 장치, 장비가 이제 발달해서 천문학이 발달하면 또 과학문명도 발달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도 낫겠지, 그치? 그치? 그리고 니네 이거 꼭 알아내야 돼요. 우리 자연과학 중에서 최고가 천문학이야, 천문학. 자, 어법은 풀어, 지금 빨리. 계속 어법이 하나씩 이제 중간마다 껴있네. 어법 풀어. PC. 세환아, 오. 그리고 세환이가 이제 중섭을 많이 해서 선생님이 잘 듣고 있는지 없는지 그 책 한번 선생님한테 찍어서 좀 인증 좀 시켜줘. 알겠지? 나 그리고 확인을 해야지 내가. 침이 맛있네요.
치밀하지. 치밀해야지 그러면. 너 치밀했어? 야, 너 문제 풀어. 아, 나 진짜 좀. 아, 그, 아, 거기? 여기 봐. 오늘 선생님 이렇게 아래 다 넘쳐나는 문법 문법 가지고 통일 시간 갔습니다. 예. 그럼 수고 많으시고. 저 문법 1초 같아요. 왜 공부하지? 예? 왜 공부하지? 저 눈 안 좋아서 안 보고. 공부를 내고 자고 있네. 이거 맞다. 원 말을 생각하고 있다. 아, 쉽다. 재현이요? 저는 공부에는 상처 안 받아요. 재현이 공법 재현이 그래서 영어 시험 맞죠? 97점이잖아. 이 계산 문제 합격하시고. 아, 94요? 본인 탔어? 한국어 네. 한국어 네. 제가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이에요. 오, 씨, 피요. 따라 본 거야. 센서. 6편? 6편? 네. 오 마이 갓. 인수기에서 또 야. 큰일이네. 원래 피가 빨간 건 처음. 사람 물은 거지. 와. 한번 재현이 형인데 한번 확인해보자. 얘들아, 아직 막 이런 거 다 왜 불지 이렇게 당황하지 마. 알겠지? 당황해야 될 것 같아. 자, 우리 여기서 1번부터 볼게. 1번 뭐 물어보는 건가? 어퍼드가 보이는데 얘들 보면 동사지? 분사지 둘 중에 하나겠네? 그럼 얘들아, 분사가 되려면 얘는 앞에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문장부터 그걸 먼저 파악을 한번 봐야 되거든? 여기서부터 볼까? We see more job postings. 아, 여기 관계대명사절이 있다, 그치? 요구하는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우리는 봅니다. 동사가 있네. 그치? 그럼 얘는 뭘까? 분사인데, 얘가 누구로, 얘들 분사는 명사를 수식을 해. 분사가 형용사니까. 그럼 얘 뒤에도 없어. 앞에요. 야, 우리 강좌가 제공하는 강좌에 제공되는 강좌야. 네. 모르면 얘들아, 분사는 꼭 확인해봐. 우리 offer, 제공하다. 뒤에 사탕을 제공하다, 상을 제공하다, 목적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있어야 돼. 목적어 있어, 없어? 없잖아, 그건 과거분사야. 지금 얘를 맞고요. 자, 얘들 2번 한번 볼게. 대시 나와 있거든? 어, 근데 저 앞에 명사가 없는 거 보니까 얘는 접속사를 물어보는 거야. 그치? 접속사에 대한 완전한 문장 나오는데. We are living in an era. 여기까지 볼까? 우리는 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문장 완전한 문장. 완전하잖아. 그럼 걔 들어가지. 안 그래? 야, 주어랑 리브 동사는 목적어도 없어요. 수식어구까지 나와 있는데 완전한 문장 아니야? 이제 자, 3번. 아, 야, 이거. 아, 봐. 얘들 요즘 부사가 완전히 그 부상을 하고 있죠. 부사의 역할, 부사가 누구 꿈이다 불러. 형용사. 형부. 예. 부부. 예. 동부. 그게 뭐야? 형용사 꿈이고 부사 꿈이고 동사 꿈이고 마지막 하나가 문부. 문부가 뭐야? 문장 전체. 아니 문장 전체 콤마 찍혀있네. 더 중요하게도. 그치? 그래서 니네 봐봐. 문장 앞에 unfortunately, finally, eventually 전부 부사잖아.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 못 들어가요. importantly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다시 말해서 이제 이 important이 부사으로 보면은 이걸 뭐 물어보는 줄 알아? 여기가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 그건 물어보는 거야. 형용사는 못 들어와. 문장 전체 수식이 안 돼요. 해부나가 있잖아. 그 동사인데 이게 동사로 물어보는 거지 분사로 물어보는 거지 아니면 스위치를 시켜야 돼. 여기서 볼게. 근데 얘들 딱 봐봐. 여기 노잉이라는 분사가 나와 있지? 아 분사라 동명사. 동명사 무슨 직판으로 써? 따라서 쭉 가볼게. 동사 있나? 없어요. 그러면 얘들 이거 해제돼야지. Recognizing this 콤마 찍혀있지 분사 문제인데 recognizing은 뜻이 뭐야? 인식하다. 뒤에 을을 나오나 안 나오는 거야? 사람을 인식하다. 빵요. 나오지? 나와 있지? 디스 목적어 있지? 여긴 현재 분사 되는 게 맞잖아. 여기서 거의 문제가 분사 아니면은 뭐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정답은 어쨌든 틀린 거는 누구야? 스위치가 틀렸어.
자, 그럼 앞에서 볼게요. 얘들 요것도 우리가 굉장히 소재로 많이 나오는데 와 계속 다음이 있는데 데이터하고 요즘에 좀 보잖아. 그치? 데이터하고 이제. 자,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제 우리 원어버 나왔다. 우리 원어버는 어떻게 써야 돼? 원어버 복망 복명이 난도. 난도. 자, 복명이 어디 보여? 디스프린스. 우리 디스프린의 뜻이 뭐가 있냐? 우선 첫 번째 규율. 또 훈육. 또 이거. 아유 얘들아 그치 분야 학문 분야가 디스플린이잖아 학문 분야 그러면 뭐 지금 데이터 과학도 여기는 학문 분야겠네 자 데이터 과학이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는 학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대학교 수준에서 자 we see 우리는 봅니다 or job posting 이제 job posting이 뭘까 부인 그렇지 부인과 그죠 우리 포스팅이 게시하는 거니까 우리가 더 많은 잡 포스팅을 보는데 대부터 바로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야 뭐를 요구하고 있대 training in data science 데이터 과학에서의 훈련을 요구하는 잡 포스팅을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뭘 우리가 봐 or academic appointments가 보이지 얘들 이게 뭐냐면 교수직 인용 교수직 academic이라는 게 학문의 뜻도 있고 교수의 의미도 있어요. 교수직 임용에 대한 우리가 막 데이터 교수 이런 거 임용하는 것도 더 많이 보고 있고 in the field 그 분야가 어디인데 데이터 사이언스 아 데이터 사이언스 과학 이 분야에 교수님을 임용하는 자리 이런 것도 보이고 NY courses 더 많은 강좌 뭐에 대한 강좌일까 데이터 사이언스 어떤 강좌야 제공되는 강좌 이렇게 되죠 이제 자 그리고 보스 온라인 인터뷰 세팅 제가 보죠 우리 보스는 짜그리로는 접속사 보스 A&B고 얘들아 A랑 B가 저 우리 상관 접속사 병렬구조 이루어야 돼 아니 근데 선생님 온라인은 전치사가 없고 뒤에는 있는데요 왜? 온라인 부사야 얘들아 이거 온라인에서 그냥 이 전치사 붙이면 안 돼 온라인에서도 보고 전통적인 환경에서도 보고 전통적 환경이 어딜까? 잡코스팅 안에 신문이나 아니면 얘들아 우리 뭐 이런 데 게시판 같은 데 뭐 구합니다 이런 거 그런 데서 둘 다 다 본대 뭐에 대한 얘기? 잡코스팅 뭐? 데이터 사이언스가 지금 굉장히 인기로 부상하고 있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되고 이 그룹이 아니다 얘들 이시 가족은 대체 진저구절이지 이렇게 주장이 되어질 수 있대 뭐라고 데이터 과학은 is nothing novel 자 우리 띵으로 끝나는 거 형용사 수식 어디로 간다? 이 그렇지 하나 만들어봐 차가운 거 something 가지고 something cold something cold every 가지고 맛있는 모든 거 everything Everything delicious. 얘들아 우리 너블이 소설이란 뜻 말고 형용사라는 뜻이 뭐야? 참신한 새로운 거 뒤에서 쓰지 봐야 돼. 어 그러면은 이렇게 주장도 될 수 있냐? 데이터 과학이 참신한 게 아니야. 얘들아 이 나라의 법이잖아. 그게 아니라 얘는 그냥 just statistics 그냥 단지 통계학이야. 자 through a different lens 그냥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통계학이야 라고 주장도 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가 뭐 특별한 거냐 에이 그냥 얘는 통계학의 일종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one matters 자 밑줄 쳐봐 관계대명사 전라니까 단수 취급이고 matter이 중요하다는 동사지 yeah. 앞에 명사도 없고요 뒤에 주어도 없고요 what이 좋으면 이렇게 단수 취급을 해요 그럼 어떻게 중요한 것은 is that 자 대신 앞에 명사가 없으면 이거는 접속사 문화입니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에라에 살고 있대. 얘들아 에라가 뭐야? 네. 시대. 자 이니츠부터 가로 열어. 이니츠 the kind of problems. 자 여기서 다른 거. That could be solved using data. 여기까지 다 어우 복잡하네. 자 이니츠에서 얘들아 여기 봐봐. 선행사가 on error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이 위치에다가 on error을 놓고 그리고 그 시대 안에서 이렇게 써. 그러면 이니츠 뭘 봐? 앞에 시대가 시간 나타내는 거야. 웬? 오케이. 관계부사 웬으로 바꿔볼게. 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 문제들의 종류. 어떤 종류? 또 문제가 또 관계되면서 수식이 어떤 문제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유제 뭐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종류들이 are 여기다 are driving a huge wave of innovation in various industries 다양한 산업 속에서 엄청난 혁명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아유 많이 나도 무슨 말인데 어떤 시대에 살고 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다양한 산업 속에서도 이 데이터가 중요한 그런 시 데이터를 사용해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자 지금 파도를 일으키는 시대에 살고 있대요
자, 그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from healthcare to education. 건강 관리부터 교육까지. 이거 전부 돼 있다는 거 같아. 그렇지? 아, 우리 요즘에 막 건강 관리들 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여기다 막 계속 종이 하나에다가 아이고, 메르스 환자 오셨네요. 아이고, 어디 있더라. 이렇게 하냐? 전부 다 데이터로 다 입력하잖아. 그리고 거기서부터 얘는 from finance to policy making 어디까지? 금융부터 정책 입안, 정책을 만드는 데까지 전부 데이터야. 금융도 니네 은행 가면 전부 여기 꽉 쳐서 넣잖아. 그래 그래? 안 그래? 뭐야? 너 컴퓨터하고 너 그 핸드폰 하니까 뭘 몰라? 네가 하는 거 전부 다. 야, 이런데 우리 온라인 데이터 다 있었나? 진짜 너 농담 있잖아, 농담. 너 아직도 통장 갖고 와서 100원 뺄 게 있냐? 카드로 다 하잖아. 모르겠어요? 자, 근데 더 중요하게도 데이터 인 데이터 애널리시스,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이 play an increasing large role, 뭐야?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in our day to day life, 뭐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엄마 including 분사 전치사다이더라 포함해서 노란정리 국사자로 놓고서 뭘 포함하냐 in our democracy 자 우리의 민주주의까지 포함해서 얘네가 정말 지금 아주 열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뭐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분석 오늘날에 뭐 엄청 부상하고 있는 분야 아니냐 따라서 자 knowing the basics of data and data analysis 아까 얘기했어 분명히 주어가 앞에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되지 has become으로 들어가야 돼 따라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의 기본을 알고 있는 게 has become 되었다라는 거야 뭐가 돼? A fundamental skill fundamental이 뭐야? 근본적인 중요한 게 근본적인 기술 오늘날 데이터랑 데이터 분석 모르면 뭐 아무것도 못하지 자 대표적 가려볼게 everyone needs 자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every는 단수치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기술이 이제 오늘날에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본을 알고 있어요 even if 비록 they do not want to pursue degree 근데 걔가 가르치는 게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비록 원하진 않겠지만 우리 pursue 뭐 하는 거야 추구하기 디그리가 여기서 뭘까? 학위 학위지 학위 아. 학위를 얘들아 뭐 데이터랑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내 전공으로 삼아서 그걸 학위를 추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이거는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했잖아 걔네들이 학위를 추구하고 싶진 않겠지만 어디서 컴퓨터 과학이나 통계학이나 데이터 과학에서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 기술이 있어야 누가 뭘 하든지 뭘 받는지 알 거야 그래서 recognize this time 얘들아 이것을 인식해서 이렇게 돼. 이게 뭔데 기술아 앞에 문장이잖아 그치 이걸 인식한다는 게 아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의 기본은 오늘날의 그냥 기본적인 기술이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많은 교육의 이 기관들이 have started 시작을 한 거야 그치 뭘 시작해 developing and operate 자 경렬이네 이제 개발하고 제공하기를 시작했대 Not just, 야 우리 not just 그래, not only able to serve이랑 not just able to serve이랑 똑같지? 자 이렇게 밑에 쳐볼게. Degrees and majors in the field, 바로. But also minors and certification data science 여기까지 바로.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이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육의 기관들, 뭐 학원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얘네들이 개발하고 제공을 해. 뭐를? 뭐를? Degrees 아까 얘기했잖아. 학위와 majoring 뭐야? 정보. 이런 거 대학에 요즘에 우리 데이터 안 들어가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치? 자, 그 분야에 대한 전공 이런 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얘들아 우리 메이저를 반대말이 마이너지. 우리 메이저가 형용사로 뜻이 뭐야? 중요한. 마이너. 사소한. 그러면 얘가 전공이면 얘는 뭘까? 부전공이야. 부전공도 이제 많은 이제 교육기관 대학이나 이런 데서 부전공도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우리 서티피케이스가 뭐야? 자격증.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요즘 자격증 많이 따잖아. 데이터 과학에서 이런 것들을 많은 이제 교육기관이 제공을 해오고 있는데. 자, 대부터 가르게. There are geared towards students 또 가르다가. 얘들 우리 geared, be geared가 어디에 맞춰진 거야? 학생들에게 맞춰진. 자, 우리 학생들에게 맞춰진 게 앞에 선행사가 누구일까? 이거겠지, 나. Minors and certificates. 이런 부전공과 자격증. 그부터 또 알아요. 어떤 학생들일까? Who may not become data scientists. 멋있어 보이네. 나를 입읍니다.
아니 데이터 과학자가 아마 되는 것을 원하진 않겠지만 who still benefit from 우리 benefit from이 어디서부터 혜택을 받는 거지?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디로부터? 데이터 리더러시 스킬. 우리 리더러시가 뭐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아니야?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야? 전공을 안 해도 오늘날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분석할 수 있는 저 정도의 기술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데이터 과학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저 돈 안 해도. 자, 그럼 한번 적어볼게. 자, 얘들아 이게 우리가 저기 리더러스 그랬대. 그게 문해력이거든.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거 데이터의 문해력. 아, 그럼 니네가 나중에 이제 시험장 가서 이게 문해력이 뭐야 보니까 리더러스 그래서 읽고 쓸 수 있는. 자. 이 문해력 이게 현대인에게 필수야. 오케이? 야 무슨 뭐지? 데이터 뭐 그걸 분석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우리 뭐 컴퓨터 이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지.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어떻게 앱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랬나? 왜 그랬느냐 너 지금 분이? 실시간 어디가? 네. 무슨 소리야 너? 아니에요. 너 시계 잘못 듣네? 시계 다시 맞춰. 자 넘겨. 배꼽 시계 이제 알 텐데. 네. 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볼게요. 이거 올렸어. World Watchers. World Watchers가 뭐야? 새 보는 사람. 무식하면 안 돼요. 예? 관찰자. 새 보는 사람. 자, 어디를 바로 묶을까요? 그 사이가 이렇게 바로 어려서 시작한 새 관찰자. 어려서부터 새를 다 관찰했다. 근데 이게 미국 얘기야. 우리나라가 누가 새끼 본 사람 없는지. 이 사람들은 우리 얘들아 이 블레스 됐다라는 게 우리 뭘 재촉하면 God bless you 되잖아. 그래서 뭐야? God bless you. 축복받아. 아, 이 사람들은 축복받았는데 뭘로 받았을까? It recurrent source of joy. Recurrent 밑에 줬지. 되풀이되는 기쁨의 원천으로 축복을 받았대. 내부터 또 가로 열어. 그럼 어떤 기쁨일까? They may last all their days. 그들의 평생 지속될지 몰라.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어려서부터 이 새를 관찰하는 사람이 이거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계속해서 이제 새를 관찰하는 기쁨을 얻는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공감할 수 없는 얘기예요. 자, these birds are lovers as youths. 자, 우리 youths가 젊은이잖아. 전치사다. 젊은이로서의 이렇게 새를 사랑하는 사람들 got to train. 일단 우리 있잖아 동사 앞에 뭐 get to, come to 이렇게 붙으면 그냥 하게 되다 이렇게 써요. 이런 사람들은 훈련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아 축복받은 사람들 뭐를 훈련해? 뇌. While it was still 야 그게 여전히 싱싱하는 동안이신 분인데 뭐가 여전히 싱싱하는 건가? 뇌를 훈련했을까? 뇌. 어려서부터라고 했잖아. 어려서부터 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뇌가 여전히 쌩쌩했을 동안에 뇌를 훈련하게 돼. 그리고 자 우리 피셔츠 뇌가 여전히 어때? 효율적이었을 때. 뇌가 늙으면 얘들아 선생님은 기억도 못해보지. 어디에? 데이터죠. 데이터 또 나왔네. 데이터를 저장하고 우리 리트리버. 저 리트리버가 뭐 하는 거지? 뭐라 되찾아오는 거. 그래서 니네 그 계정에서 뭐냐 무슨 리트리버냐 돼? 실버 인트리버. 실버야. 아니 뭐야 아 골드 인트리버. 그 골드 인트리버가 왜 인트리버야? 걔네가 사냥해가지고 물고 온단 말이야. 가서 얘들아 이게 검색이야. 다시 회수한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얘들아 우리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검색하는데 여전히 쌩쌩하고 효율적일 동안에 이 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뇌를 갖다가 훈련을 하게 되었다. 자, 콤마 동그라미죠. 접속사 연결없기 때문에 분사인데 일단 분사는 딱 두 가지야.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야. 근데 우리 여기서 그냥 앞에 주 안 찾아다 할 수 있어. 메이커리 을 나와. 나오잖아. 케이크를 만들다. 의자를 만들다. 을룰 있어 없어? 있지. 그럼 현재 분사. 자, 우리 인트리케이스에서 어디서 많이 보잖아. 우리 인트리케이트가 뜻이 뭐였지? 예, 이제. 인트리케이스 뭐야? 그건 인트리식이고 얘 뭐야? 복잡하냐. 컴플리케이트. 컴플렉스 똑같은데 얘가 명사형으로 복잡성이야. 그럼 얘네가 어떻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아 내가 신칭할 동안 데이터 저장과 검색에 막 이렇게 뇌를 훈련을 하고 있을까? 복잡함. 뭐의 복잡성이야? Identify birds by sight and sound가 무슨 말이야?
새를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식별하는 그 복잡성. 새를 딱 보면 짹짹 참새구나, 뻐꾹뻐꾹이구나 이런 거. 그런 복잡성을 얘네가 어떻게 만들었대? Almost second nature로 만들었대. 이게 뭔데? 거의 제2의 천성. 제2의 천성은 보고 그냥 듣고 알아. 어, 이거 꾹꾹이네. 어유, 이거 잠자리가 새인 줄 알았는데 잠자리를 보는데. 어, 새 뭐 있어? 까치네. 닭. 그렇죠, 닭이네. 그냥 이렇게 옛날만 소리를 듣고도 이 복잡성을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무슨 얘기야? 새 관찰.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새 관찰을 하면은 어, 이거 굉장히 기쁨도 주고, 그치? 어, 제2의 어떤 우리가 천성으로, 본성으로 새를 식별하는 것도 알게 되고, 어, 좋은 점이 맞아요. 좀 해봐볼게요. 근데 재현이는 지금 계속 쉬는 시간에 막 계산하고 있는 이 크린 눈을 하고 있네? 그래서 속으로 키워야 60, 이런 눈이야. 자, others start the hobby. 자, 다른 사람들이 시작합니다. 그 취미를. 자, 그 취미가 뭐게? 세관찰. 언제? 대학교. Will of course in 오네토로즈 밑에 보 이제 조류학의 어떤 과정과 함께 다시 말해서 조류학을 또 적응을 하면 이제 그거 하면서 또 취미로 시작을 한대요. And still others, 얘들아, 원래 우리 some and others 제가 친구거든. Some and others 어떻게 쓸게? 몇몇은 어떠? 또 다른 몇몇은 없다. 그래서 니네 얘들한테 적어놔. 얘가 왜 중요하냐? 어, 얘네 썸맨 나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흐름 문제 박스에 others 블라블라 이렇게 나있지? 그럼 밑에서 썸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 others라는 문장은 썸 뒤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아, 외워놔! 썸맨 others. 어떤 뭐는 못 먹고 또 다른 뭐는 어떻다 해서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영어를 좋아하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수학을 좋아해. 반대 개념으로 나오는데 썸맨 먼저 나와줘야 돼? others and 썸은 없어요. 없어. 그러면 얘들아, 근데 또 1부가 그것만 있겠냐? 어떤 사람은 수학을 좋아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영어를 좋아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과학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이렇게 still others 이렇게 써. 뭐? 이렇게 some others still others still others 그치? 어? 그러면 아버지가 나오면 뒤에 나머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없다. 있지요. 일부잖아. 나머지가 디아르지 아니냐. 그치? 자, 어쨌든 여기서 계속 others, still others 그러면 어떤 사람은 조류학 강자로 대학에서 이 새 관찰에 합의를 시작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do not begin until we time. 우리 나래 연TV가 어떻게 해석한다? 나래 연TV? 큰일 났네. 비 하고 나서야 하다냐? 저거 빨리. 비 하고 나서 A 하다가 나를 연필이지?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은퇴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한대. 아마도 at the urging of a neighbor, a family member, or a friend. urging이 뭐야? 촉구. 그러니까는 이웃이나 친구나 아니면은 가족이 막 해라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해서 은퇴를 하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대요. 1번은 연결이 잘 되지. 왜냐면 막 어려서부터 세관차. 아,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하고 어떤 사람 대학 가서 하고 어떤 사람 은퇴 후에 한다. 자, today 오늘날에는 the United States. 자, 미국 얘들 앞에 봐. 미국 S 붙었다고 이거 복수냐? 네. 야, 그럼 니네 제임스도 복수야? 네. 아니지. 학과명이나 국가명 S부터만 단수 취급이야. 자, 그러면 오늘날 미국이 해전 에스토니싱, 우리 에스토니싱이 뭔데? 깜짝 놀랄 만큼 많은, 그치? 놀랄 만큼 많은 45 million bird watchers가 뭔데? 100만, 1000만, 4500만 명의 자, 이 새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나라랑은 달라요. 얘네는 세 번째 또 하나의 취미야. Most of them, 자, 그들 중 대부분이야. 자, 우리 most of 무슨 사? 비읍비읍사. 비읍비읍사 부분사잖아. 부분사수 동사수 어디다 맞춰? 야! 원시지 마. 부분사 오보디아는 이 명사수에 맞춰줘야지. 그치? 개매 맞춘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simply enjoy. 자, 우리 enjoy의 동명사가 문자와 통문장사가 문자와 동명사지. 그냥 단지 새를 보는 것을 즐긴대요. 어디에서? 인디어. 아, 얘들아 뭐 새 보러 가는 게 거창하게 새 보러 가자 이게 아니라 뒤틀에서도 얘네는 보고. 자, 그러나 60 million. 자, 우리
잠깐만. 1600만 명은 travel 뭐야? 여행을 가는 거야. 근데 우리 고 ing가 뭐뭐 하러 가다야? 새를 보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대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2번에 연결이 되냐 안 되냐? 해줘요. 그렇지. 아, 이거 좀 이게 세관찰이 굉장히 인기가 안 났나 봐요. 어, 이상하다 벌써. 자, 3번 볼게. 자, bird hunter, 새를 사냥하는 사람들. 얘들아, 근데 앞에 게임 있죠? 니네 이제 게임 얘들아. 플레이 게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사냥감이고 게임 있어. 사냥감. 말 적어. 그러면 새를 사냥하는 사람들은 사냥용 새의 종류를 알고 있대. 지금 새 사냥이야? 새 관찰인데? 이 문장 이상하잖아. 자, 우리 not because, not because. But because. 어, 나레이 버피네. 그럼 얘들아, 우리 나레이 버피에서는 나 A가 아니라 B다. 포인트가 어디 있어? B. B. 그러면 시험장 가서 A 보지 말고 B 보면 돼. 그럼 우리는 가야지. 왜 그럴까? 그들이 a love in with these beautiful birds 이렇게 아름다운 새랑 사랑에 빠져서 새 이 게임용 새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make sure 하고 싶어서 make sure 뭔데? 확실해요. 확실하고 싶어서 뭘 확실해? 그들이 a meeting with regulations 얘들 이때 미시 만나다? 충족시 그들이 모든 사냥에 대한 규제에 충족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서 새의 게임용 새의 종류를 안다? 말이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 이 새는 사냥용으로는 불법이야. 이 새는 사냥해도 돼. 그 얘네가 아는 거는 지금 모든 규제를 맞추려고 지금 이 사냥용 새를 알고 있다. 벌써 틀렸지. 자, 그럼 3번 가볼게. These bird lovers. 자, 이렇게 새를 사랑하는 사람은 spend 새 앞에 가. 자, 우리 spend 하면은 뒤에 목적어가 시간이나 돈이 나오지. 뒤에 동사 올 때 동사부터 어떻게 해요? spend 시간도 ing 동명사. 근데 얘들아 여기에 명사가 들어갈 거야. 그 명사는 전치사 연결해야 돼. 무슨 말? spend on. 저거 on 명사. on 쓰고 동명사 써도 돼. 알겠지? 근데 뭐라는 거? 어디서 on 명사. 아니. 아. 오늘 아, 쓰고 동명사를 써. 이것도 똑같아. 아, 하나 만들어봐 보면. 아. 야, 나는 빵에서 5만 원 썼거든. I spent 5만 원. 빵을 사는 데라는 동사를 써봐. Buying some bread 이렇게 쓰지. 근데 여기서 그냥 빵에만 써봐. 어떻게 써? On some bread 이렇게 연결해줘. 그래서 그러면 여기 on 보이네. 자, 이렇게 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단 우리 썸이 앞에 붙어 약간이야, 대략이야. 대략 16.7 billion, 빌리언이 아니라 10억이지. 10억, 100억이지. 와, 760억을 소비를 한대요. annually, 해마다 어디다가? 그들의 취미생활. 그들의 취미생활이 어딘데? 생활. The same amount. 자, 이게 똑같은 금액인데 우리 spend 동사 아니야, 분사야? 소비된 것과 똑같대요. Each year, 해마다 돈 나있지. 자, 이렇게 동명사 나야 되는데 이거 온 안 써도 돼, 동명사 나오면. 자, 피싱한 헌팅이 또 병렬이네. 그게 해마다 낚시와 사냥에 쓰여지는 그런 똑같은 양의 돈이래. 그러니까 낚시랑 헌팅과 이 세관찰 이런 게 똑같이 취미가 아주 인기가 많은가 봐. 연결이 잘 되네. 자, 5번에 birding이 얘가 세관찰이라는 동명사야. 새를 관찰하는 게 big business, 큰 사업으로. 얘는 뭐냐? In a part of the fabric. 자, 우리 fabric이 원래 무슨 뜻이야? 지금 직물. 얘들 여기서는 기본 구조야. 이제는 큰 사업이고 어떤 기본적인 구조의 부분이 됐는데 뭐에 우리나라의 recreation lifestyle. recreation이 뭐냐? 오락. 오락, 여가, 진짜 여가의 어떤 생활 방식의 그런 부분이 되었대요. 자, 그럼 5번도 연결이 잘 됐지? 자, 그럼 우선은 적어봐. 얘들 이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냥 조류 관찰.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야. 그냥 미국 얘기인데 미국에 이게 뭐라는데? 이게 뭐라고 쓰죠? 국민내전. 국민대. 네? 네? 네. 얘들아 한번 이게 EBS 중국 지문이 똑같이 나온 적이 있어. 중국이요? 중국. 중국에서 아. 나온 적이 있습니까? 네. 뭐 어렵진 않아요. 뭐.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고 계세요. 심사하겠다. 지구상 뭐 뭐라고? 대현이 오줌 싸는 게 그럼 이거 맞는다.
이거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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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자, 이 장면은 다 적어주세요. 태연아 들어오자. 태연아 들어왔니? 오케이. 세원아 이따 꼭쌤한테 그거 저기 필기한 거 좀 인정해줘. 자, 오케이. 자, 우리는 공부합시다. 핸드폰 다 끄세요. 몰라. 아, 그럼 공부해야지. 아, 그럼 주말에 쟤네들 영상 봐야지. 자, 우리는 80페이지. 일단 우리 여기 지금 그 다음 거는 2019년 수능특강 영어의 소재 나왔었던 거니까 자, 잘 볼게요. 자, 이거 글의 순서다. 빨리 들어와! 아, 갑자기 안 들어. 오빠는 뭐 있는데? 가슴 조용해. 자, 빨리 봐, 얘들아. 앞에 봐, brown fat. 뭐야? 갈색 지방은 is a fundamental tissue. 이게 fundamental이 아까도 나는 뭐냐? 기본적, 근본적. 얘들 tissue가 뭐야? 휴지야? 조직. 조직. 기본적 조직. 어디 있대? In mammals. 포유리한테 있대. 그럼 얘들 우리도 있어, 갈색 지방에. 자, 근데 대부터 이렇게 가로 묶어봐. 우리 in the past라는 건 여기 지금 이제 부사가 딱 들어가고 관계대명사들이에요. So that was 이렇게 돼.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was mostly understood 이제 주로는 이해가 됐는데 이제 something으로 이해가 됐죠. 가로 묶어봐.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대시 관계대명사 선행사 앞에는 memories야? 포유리야? 아니지. 포유리가 되면 어리 돼야 되는데? 이거지. 그치? 이 지방 조직이 브라운 지방이 이제 과거에는 그냥 something으로 이해가 됐대요. 또 something이 과거 과로 묶어봐. Rodents used to have heat themselves during hibernation 과로다. 근데 우리 여기 유지의 목적어가 빠져있다. 그래서 이거 목적적 관계대명사예요. 뭐뭐를 사용하다 목적 없는데 Rodents가 뭐냐면 설치류거든요. 설치류가 쥐 같은 데 설치류거든요. 이 설치류가 사용해서 또 something으로 이해됐는데 뭐 하려고? 도와줘요. 뭐를 도와줘? 열내는 거. 댐셀브즈 났지. 자, 우리 주어가 목적어 자리에 반복되면 되게 재개대명사 쓰는 거야. 스스로 열을 발생시키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something으로 알려져 있었대요. 오동안. Hibernation이란. 겨울잠. 근데 우리 설치류들이 겨울잠을 잤던 거네. 이 안에 지방이나 열이나 이런 거 축적을 시켜놔야 되잖아. 그래서 그동안에 아, 스스로 열을 내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사용되었던 그냥 썸띵으로만 과거에는 그렇게 얘가 이해가 됐었다라는 거야. 자, 또 스펀지. 얘들 스펀지가 여기서 니네가 알고 있는 스펀지가 아니라 원래 스펀지가 해면진의라는 그렇게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스펀지 그 말이 뭔가 빨아들이는 거지. 이 해면질에 fatty tissue가 뭐야? 지방조직이지. 이 지방조직은 이 해면질의 지방조직이 누구를 거였다? 브라운트 패시죠. 얘가 looks a lot like, 이제 완전하게 많이 닮았는데 누구처럼? 그냥 ordinary white fat, 뭐야? 평범한 그냥 백색 지방과 많이 닮았대요. 자, 대부터 괄호 이렇게. The most mammals use the store excess calorie 에너지 괄호 나눠. 마찬가지로 유지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목적적 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white fat이겠지. 이 백색 지방은 주로 포유류들이 사용하는데 왜 사용할까? 저장하기 위해서. 뭐를 저장해? 이 좀 과도한 칼로리기 열량이야? 열량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그럼 얘들아 앞에 봐. 지금 두 개가 나왔는데 갈색 지방하고 백색 지방이 나왔거든? 얘네가 하는 역할이 어때? 하는 역할이 어때? 다르지 얘들아. 갈색 지방은 보통 어떻게 해야겠어? 스스로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백색지방은 과도한 열량을 갖다 저장하려고 하지. 과도한 열량, 에너지 저장. 알아두라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역할이 다르게. 얘 어디 갔니? 화장실 옆방일까요? 아, 네가 이제 하는 우리 친구들 어디 갔어 얘? 옆방 갔다며. 옆방에서 자, 그럼 우리가 A번에 한번 가볼게. 어쨌든 뭐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이 나와 있고 A번에 이렇게 났네. The
very first challenge that a human faced was it is born 날 때. 자,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직면하게 되는 그 바로 첫 번째 도전은 이렇게 나거든. 우선 두 번째 가볼게요. 그러나 이 백색 지방이 이 단열재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는 대신에 그들은 보통 태어난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시몬에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들이 보통 태어난다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있어? 없지. 자 그럼 A번이 어느 게 연결이 먼저 돼야 돼? 갑자기 아까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은 닮았다 이런 면에서 닮았다 그랬는데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도전하는 첫 번째 도전이 나올 수 있어? 아니 이제 닮았다 그랬으면 반대점도 나오겠지. B번이 더 부드럽게 연결되겠지. 닮았지만 이렇게 돼야 돼. 백색 지방 그럼 얘들아 우리 위에는 닮은 점 나왔어요. 그 차이점 나온다. 백색 지방은 can serve as an insulator. 우리 insulator는 얘들아 단열재야. 그래서 니네 insulation 이렇게 쓰면 이게 단열이야. 단열이 뭐야? 우리 집 같은데 단열재 쓰잖아. 따뜻하게 기울여. 백색 지방은 단열재로서 역할해. 아까처럼 백색 지방은 초반에 열량을 저장해서 열기를 막 준대. 그렇지만 자, 이 갈색 지방은 can actively 적극적으로 태운대. 뭐를? 백색 지방을 태운대. 왜? To generate body heat. 뭐야? 이 신체에 열을 갖다가 발생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태운대. 그럼 이게 차이점 아닌가? 아까는 둘이 많이 닮은 부분이라고 이번 차이점이었어. 자, it's a mammalian tissue. 얘들 우리 mammalian이라는 게 이제 포유류의라는 형용사야. 그것은 포유류의 조직입니다. 후즈부터 가로 열자. 자, 후즈 purpose is to make heat. 여기 가로 열어. 자, 우리 관계대명사 한번 보고 갈게. 자, 우리 후즈라는 소유적 관계대명사 지금 뭐가 있죠? 야, 소유적이 my, your, 명사부터 나의, 제, 너의, 강아지. 소유적 관계대명사 뒤에도 명사가 붙는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네가 위치냐 아니면 후즈냐. 그러면 네가 딱 볼게. 뒤에 주어가 있으니까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미치겠구나. 안 되지. 그래. 얘들아 비동사 얘 누가 목적어냐? 보호가 없지. 그래서 그래서 니네 이 문장 purpose to make heat이라는 문장 완전 해보라고 하면 저를 얘기해봐. 얘들아 간단하게 여기서 봐. 완전 해보라고 해. 아니 비동사기 이렇게 보호 나오면 이건 완전한 문장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위치 못 들어가. 왜냐면 위치 관계대명사 불안정해.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자, 우리 예전에는 많이 예전에는 이걸 썼는데 요즘에는 그냥 전부 선행사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사물이든 후즈를 써. 그렇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소유격 관계되면서 후즈만 있는 게 아니야. 봐봐. 누구 있을까? 오브 위치 더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옛날 문법인데 요즘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 시험에 나왔었어. 사물일 때는 후즈만 써야 돼. 근데 사람일 때 후즈만 써야 되는데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하나가 보이죠. 오브 위치를 쓰고 정관사 더를 꼭 붙여줘. 이렇게 되겠지? 프로포즈 이렇게 되겠지.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오브 위치가 프로포즈에서 여기를 딱 슬래시를 오브 위치하고 또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 퍼포스 오브 위치 이렇게 됐어. 야, 세 개 나와. 다시 한번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 소유격 관계되면서 후즈 명사. 오케이? 또 하나는 오브 위치 더 명사. 하나는 더 명사 오브 위치 이렇게 세 가지. 대현이? 예. 어, 진짜 처음 만나신 거 같아? 예? 아니야? 꼬락하는 거 아니야? 어머! 히! 자, 볼게 우선. 자 어쨌든 그게 지금 포유류의 조직인데 어떤 포유류 이렇게 해석되지? 그것의 목적이 열을 만들어내는 이제 자 이치 누구일까? 이치 누구일까? 열 가주어 열 네? 네? 아니 언니들 열을 만들어내는 목적인 게 누구일까? 와이트 캐시거든요 인슐레이를 이제 자, 즉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용어로는 서멀제네시스 그랬지 얘들아. 자, 우리 서멀제네 열 발생이야. 이제 우리가 뭐요 아까처럼 뭐냐 과학적 용어로는 서멀제네시스라고 그러는데. 제네시스.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뭔데? 창조자가. 왜? 그래서 니네 그 우리 그 뭐야 그 성경에서 창세기가 제네시스.
자, 그러면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brown fat은 was only considered 단지 이렇게만 여겨졌대. 어떻다고? 신생아에게서만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때? 자, 우리 C번이 맞을까? A번이 맞을까? 그치. 얘들아, 데이가 어쨌든 아기들은 같은데 대신애가 왜 나와? 아니, 아기들한테만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대신에 아이들을 태어납니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A번으로 가야 돼. 우리 더베리는 얘들아, 배우가 아니라 이거 명사 강조할 때 바로 그라는 형용사야. 그러면 인간이 직면하는 바로 그 첫 번째 도전. 이렇게 되겠지. 자, 우리 원스라는 접속사 의미 두 가지다. 일단 뭐뭐 하면. 하자마자 이런 의미죠. 근데 얘들 이시 가르키는 게 사람인데 이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성별을 모를 때는 이시로 써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때는 이시로 써요. 이게 사람이야. 자,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인간이 딱 직면하는 첫 번째 바로 그 도전이 is the constant fight이야. 뭐야? 끊임없는 싸움이야. 뭐 하려는 싸움이야? To keep a stable body temperature. 뭐 하려고? 안정된 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얘가 태어나자마자 딱 수건을 감싸잖아. 체온 떨어지면 안 돼. 그런데 역할하는 게 뭐니? 발색지방이 역할을 해주겠지. 자, 그래서 babies lose heat. 자, 아기들이 열기를 잃는데 그치, faster than 하면 여기서 멋지는 비교급 강도 있지, 그치? 자, adults보다 훨씬 더 빨리 열을 물어. 뭐를 통해서? Their body surface, 뭐를 통해서? 체표면을 통해서, 체표면을 통해서 이를 물어. 자, unlike others, 어른들과 달리, 어른들이 어떤데? Who can rapidly increase it?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다, 어른들은. 뭐를? Their core temperature. 얘들 이게 그냥 뭐 신부 뭐, 체온이라더라. 그들의 신부 체온을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는데 through 10번에, 얘들아 나 이거 발음 좋고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얘들 이 발음에 진짜 시골이야. 이게 뭔데? 떨다, 알겠지? 그러니까 인간은 얘들 니들 봐봐. 이 열이 많이 오르면 사람이 막 떨잖아. 그게 왜 그럴까? 체온을 증가시키고 내리려고 막 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몸을 떨어서 이 신부 온도를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어른과 달리 유아들은 부족한 significant musculature가 뭐지? 우리 muscular가 어디야? 근육이죠. 이게 근육 조직. 이 상당한 근육 조직이 부족해서 can't swivel themselves 와비 보이지? 자, 일단 제기대명사야. 스스로 떨어서 따뜻하게 할 수가 없대요, 아이들. 이게 왜 그래? 근육이 없으니까. 근데 근육이 있어야 떨 거 아니야. 아이들이 근육이 부족하니까 스스로 떨어서 이렇게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만. 그 대신에 뭐 대신해요? 스스로 떨어서 체온을 따뜻하게 할 수 없는 대신에 얘가 이제 아가들이겠지. 얘네들은 보통은 태어나 뭘 가지고 어쨌든 얘들 인간의 신체가 아주 특이해요. 아니 떨어서 스스로 유지를 못하면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나거든. 뭘 갖고 태어나? 레어 첩이. 첩이가 통통한 게 이제 뭘이 뭐냐면 덩어리야. 그럼 얘네가 통통한 덩어리층을 가지고 태어나. 뭐래? 인슬레인의 뭐 단열을 하는 흰색, 백색 이 지방의 통통한 층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기들 보면 통통하잖아. 뭐. When their core temperature begins to drop, 이 아기들이 신부 체온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럼 얘네 이대로 죽어야 돼. 얘네 스스로 떨어서 체온 못하는 거지. Brown fat turns on. 자, 우리 터널이 켜지는 거니까 갈색 지방이 막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그치? 자, 썩이 뭐 하는 거야? 우리 치과 가면 썩쭉! 그러잖아. 빨아들이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뭐 얘랑 1번. 자, 갈색 지방이 막 탄다. 뭐 어떻게 타는 게 아니라 막 활성화된다. 그리고 백색 지방을 빨아들여. 그치? 아까 그랬잖아. 갈색 지방이 전통적으로 백색 지방을 태워버린다고. 뭘로부터? 자, from their system.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뭐야? 그냥 어떤 적절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조직으로부터 백색 지방을 빨아들이고 And they release가 여기 3번 병렬이지? 그리고 열 에너지를 방출시켜서 아이들의 온도를 높여준대요. 인체의 신이 아니네. 오케이? 자, 그럼 저거 이제 어쨌든 얘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이 하는 일을 알고 있어야 돼. 자, 갈색 지방은 얘들아 지금 발열이야. 얘는 흰 백색 지방을 태워서 막 열을 낸다. 그러면 백색 지방은 단열이야, 그렇지? 단열. 뭐 하는 거야? 열을 갖다가 안 나가게 해주는 거야. 이건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DAC 아 인체 실입니다. 삼겹살에 붙어 있는 건 백색지만. 걔가 단열이지. 어. 걔는 열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갈게요. 어법 또 풀어 어법. 어법은 뭐 이거 선택 어법이잖아. 박수 어법이네. 쌤 저 이거 프린트 다 썼어. 아 다 썼어? 진짜 손 많이 다르네. 어, 내가 애기야 애기. 너 아유 착하다야. 아유 착하다. 비스. 뭐야?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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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빨리 풀어. 선생님 꼭 봐야 돼. 2번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내 거 맞니? 네.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야죠. 내가 맞기 때문이니? 내가 맞기 때문이야? 예? 뭐요? 아 얘들아 우리 A번은 뭐를 보라는 거예요? 공산지 준동사인지. 얘들아 얘가 들어가려면은 그 한 문장 안에는 동사가 없어야 되고 뒤에 끼 들어가려면은 한 문장 안에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앞에까지 갈 필요는 문장이 시작한 데서부터만 보면 돼. 어디서부터 보면 되겠지? 어디거든요? 어디냐 얘들아? 아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 어. 자, 뭐 글로벌리제이션이 보여 보고 얘들아 쭉 가다 보니까 동사 보이냐? 동사 없는데? 동사 없잖아. 뭐 동사네? 캐릭터가 있었네 여기. 빨리 이렇게만 보고 올게. 자, B번은 뭐 보는 거야? 대명사 스위치지요. 어, 그럼 일단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려면은 어, 어디서 앞에서부터 봐야 되겠다. 자, 어디 갔냐? 여기 안 보이냐? 일단 여기서부터 볼게. 그치? 아, 21세기에 새로운 경제가 점점 뭐를 기반으로 해? 지식 기반이래. 정보, 혁신, 창의력, 그리고 지적인 캐피탈리즘 뭐야? 자부. 뭘로써? 그것의 필수 요소로써.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새로운 경제 아니야? 그치? 그 경제의 이치네? 자, 10번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요즘 부사랑 형용사 문제가 아주 많아. 선생님 부사 누가 누구를 뽑는다 불러봐. 부부, 부사. 부부, 형부, 동부. 나 이게 안 맞으면 어떡해. 부부, 형부, 동부, 본부. 자, 볼게. 니네, 얘들아 여기 지금 형용사 명사밖에 못 붙죠? 보니까 뭐라? facility 뭐야? 시설. 뭐 하는 시설이야? 자 우리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뭐 능력 이렇게 능력은 자 보니까 어떻게 되니? across globe 옆에 보니까 어, 이거 어떻게 되게? 오 지금 여기 부사가 보이네. 어, 전치사가 보이네.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부. 부사 역할이야. 아. 전명 부사. 얘들아 부사가 부사 꾸며줘야지. 이렇게 돼야지. instantaneously 이렇게 돼야 돼. 알겠어? 부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쨌든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뭐 명계가 없었군요. 자 볼게. The world has a witness. 우리 witness가 뭐 하는 거야? 자백. 어? 목적. 아. 얘들 명사로는 뭐게? 이. witness가 뭐야? 목격자, 증인. 오케이 아. 이런 게 witness야. 그러면 세 개가 목격해 왔대. Three distinct ages so far. 자 지금까지 세 개의 distinct라는 게 뚜렷이 구별되고 다른 이제 세 개의 다른 시대를 목격해 왔는데 무슨 시대가 있냐? Agrarian age. 얘들 농경 시대야. 농경 시대. The industrial age. 산업 시대. And now는 information age. 이제는 무슨 시대야? 어디 봐? 정부. 정부화 시대잖아. 오케이. 얘들 이제 정부화 시대 아니야? Globalization 뭐야? 세계화. 자, rapid
technological change 뭐냐? 빠른 기술적인 변화. And the importance of knowledge. 그리고 지식의 중요성. 뭐 할 때? 자, 이렇게 병렬이네. Gaining and sustaining competitive advantage가 뭐야? 경쟁 우위잖아. 경쟁적 우위를 얻고 지속하는 데 있어서의 지식의 중요성과 기술 변화와 이런 빠른 세계화들이 캐릭터라이즈가 돼야 돼. 어떻게 했을 때? 특징을 이룬다. 뭐를? 이러한 정보화 시대. 얘들아, 오늘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 어떤 지식이야? 지적 지식 아니냐. 정보화 시대. 알겠어? 우리 옛날에도 한번 이런 그 소재 다뤘었어. 이게 물적 자원이 아니라니까, 정보화 시대는? 지적이야. 자, 전통적으로는 이코노미스, 우리 전통적이면 이제 정보화 시대 반대란 말이야. 잘 들어.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헤버센 뭘 봤냐면 우리 CASB야 A를 D로 여기는데 경제학자들은 캐피럴 뭐야? 캐피럴 자본, 자본, 레이버, 노동, 노동, natural resources 천연 자원을 뭘로 여겼냐면 essential ingredients가 필수 요소로 여겼대. 어디에? 경제의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예전에 경제의 기업에서는 꼭 필요한 게 자본이 있어야 되고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자원이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오늘날에는 in recent years, 최근 몇 년 동안에는 it has been noticed that 그러면은 이렇게 대절이 목격이 되었대요. 뭐라고? The new economy of the 21st century, 21세기 이제 새로운 경제는 전통 경제랑 다르지, 그치? is increasingly 점점 뭐를 기반으로 해? 지식 기반. 예전에는 자본이 있어야 뭐 사업도 하고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오늘은 다 지식으로 하는 거야, 그치?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노베이션, 혁신을 가지고 있어. 창의력 중요하지. 그 요즘에 창의성 있어야 경제 문제잖아. 안 그래? 박지고를 환영하는데 창의력 가져야 되지 않니? 안 그래? 그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직접 자본이야. 이렇게 진짜 물적 자본이 아니라 지식 자본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오늘날 이 세계의 새로운 경제가 막 점점 이렇게 기반을 하는데 뭘로써? 이츠가 가리키는 거는 이 21세기의 새로운 경제니까 이츠로 말하자. 그것의 필수요건. 자, 이거 얘가 소재 많이 다룬다. 전통 경제는 뭐해? 물적자원. 21세기의 새로운 이런 그 인포메이션 시대에서는 뭐? 지적자원. 그럼 볼게요. The shift가 우리 전환 이동이잖아. 너 어디 가? 아, 끝났어? 너 어떻게 알았어, 시계? 아, 이게 어떻게 붙여? 요만큼 개꿀딱지만큼 있는데. 너 눈 나쁘다며 내가 그럼 내 몸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 어떻게 보여? 그 시계 맞지? 아니 선생님 이제 붙이던데. 에예예예예 예. 재밌어요? 내 옷에 붙인다고? 이 무슨 미쳤나? 이거 실수로야? 나 미치겠네. 아니 얘가 막 움찔움찔 막 이러더라고. 나 왜 그런 거 있어? 라고? 예. 세환아 오늘 수고했고 세환아 다음 주는 꼭 나오십시오. 아, 세환이 2번이었구나. 아, 세환이 잘했어요. 안녕.